그 협찬도 많이 되고. 증정. 네. 3개월 전만 해도 사실 이런 거 꿈도 못 꿨었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못 알아보셨죠. 네. 근데 네. 요즘 일부러 화장하고 다니고 그래요. 아, 일부러. CF도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아, 요즘 또 CF가 또 세도합니다. 아, 예. 근데 아직 끝까지 못 가서 CF를 못 찍었는데 끝까지 못 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명까지는 올라가는데 네, 항상 마지막에 광고주분이 아, 좀 허벅 안 내리시더라고요. 광고주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광고주분 안녕하세요. 저 생각보다 CF 경험도 좀 있고 CF에 적합한 얼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아니 그 2011년에는 사실 광희 씨한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일단 추가로 성형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아 이제 그만해야죠. 네. 이제는 조금 이제 네. 인지도도 어느 정도 알렸고 네. 고급스럽게 좀 하고자 아, 웃음을... 머리도 염색했거든요. 좀 까맣게. 아, 네. 웃음이 너무 경박스럽다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남자답게 웃으려고. 예전에 어떻게 웃었었는데? 아, 근데 지금은 조금 남자답게 어떻게? 아, 그래. 안 바꾸게 낫겠다. 연기자스럽게. 연기자스럽게. 신인 배우 이하이 씨,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 1%에서 하사 이유미 역할을 맡았고요. 아, 예. KBS 드라마 자유인 이혜영에서 아나키스트 홍정아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드라마를 봤어야 되는데, 내가. 여군 전문. 네. 네. 여군 느낌 확 나게 좀 부탁 좀 드려볼까요? 기합 넣을 때는. 야, 어떻게? 비티 대형으로! 벌려! 하면.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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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티! 이렇게. 다른 사람 소리. 완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완전 다른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예. 기본이죠. 아, 그리고 이하이 씨가 개인기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셨다고. 아, 뭐. 동물 소리 조금 낼 줄 알아요. 아, 동물 소리요? 네. 까마귀. 까마귀. 와, 조곤조곤 얘기하다. 이하이 씨, 이 배우 같았는데. 네, 또. 돼지. 깜짝이야. 돼지. 돼지. 네, 돼지. 시작. 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원숭이. 이하에게 앵콜 요청합니다. 까마귀 한번 더 해주세요. 까마귀 시작. 이렇게 좀 턱을 네, 이렇게 턱을 들고요. 잘한다. M2M의 정환, 보헤미안의 박상호 씨입니다. 와. OST로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저는 네. 조금만 좀 불러주시면 어떤 노래? 최근에 이제 했던 게 결혼해주세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그래 그래 다시 웃어봐. 사랑해 사랑해. 한 번 더 안아봐도 될까요? 나와 함께. 모창을 준비했는데요. 아, 모창. 예. 세일러문을. 세일러문을 부르는 거 같습니다. 세일러문.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오, 자꾸만 오. 설레이는 내 마음 동화성 마법의 세계로 손짓하는 저 달빛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궁켜 같은 위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야 방송용으로 딱 적당하게 만들어봤다. 인정은 대박인데요. 내시부터 자, 은지 온라인 누가 할까요? 설명을. 지난주 보셨잖아요. 예. 김태현 씨 설명하고 나서 80만 원. 여덟 문제. 저희 이번에 올백 한번 가볼게요. 예. 김태현 씨. 김태현 자, 오늘 진짜 한번 가봅시다. 한번 진짜 한번 가봅시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100점 만점을 노립니다. 자, 출발! 배고플 때 우리가 은유적으로 쓰는 말인데 아, 여기에 뭐가 울린다 그러죠? 배고플 때. 알람이 울리는 건데 여기 뭐라 그러죠? 아, 그, 뭐야? 야, 이 멍청아! 왜 멍청해? 중시!
이게 뭐예요 이게? 배. 꼬. 시. 개. 오. 아 그거야? 아 그 다음에 만 19세가 안 된 사람들을 네 글자로 이거라 그러죠? 미. 서. 연. 자. 아. 아 7월 칠성 날에 7월 칠성 날에 만나는 두 명. 오작교에서 만나는. 선녀. 자 뭘까요? 선. 아. 우. 와. 녀. 아 그다음에 지난주 녹화할 때 우리 주명선 씨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트로트계에 네 명 네 명. 아 자. 숫자 숫자 숫자. 네 명 네 명. 네 명. 2M. 투. 네. 물. 와 논통 뭐야. 많은 것처럼. 아 저 대 물. 아 그다음에 영화를 두 편을 같이 틀어주는 거. 동. 시. 상. 영. 아 그래요. 아 그다음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야 우리 정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할 때 뭐뭐뭐한 한 해를 우. 의? 난. 아 진짜 부모님. 아 그다음에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싸운다고 그러죠. 티. 격. 뭐야. 신. 아 뭐야 이거.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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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7월 칠성 날에 만나는 사람이 뭐 생각하셨어요? 선남선녀. 선남선녀. 얼마나 직녀. 이것도 네.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종훈이 용자 했어 봐요. 그러니까 7월 칠성 날에 만나는 사람이 선남선녀. 바쁘시겠다. 30만 원 전달합니다. 아, 창우 씨. 네. 아 저희는 천둥 씨. 이하이 씨. 목소리 크니까 네. 기대할게요. 아! 예, 예. 네. 아, 자, 응원감. 출발! 이거 어렸을 때 인기 많으면 받는 편지예요. 연! 예! 편! 직! 어? 나이트다. 용의 스킨을 말하는 거예요. 용의 피부. 용 스킨. 용의 피부. 용의 스킨. 용 스킨. 용스! 스! 리! 용스스미! 이게 용스스미? 오른손을 쓰잖아요. 이거를 반대편을 쓰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왼손잡이. 왼손잡이. 왼! 손! 잡! 이! 정답! 왜 정답! 이거 그 저희 춤 이름인데 총 날라오면은 막 피해요. 테트리스. 매트! 리! 스! 야! 처녀 귀신이 입고 다니는데 그걸 두 번 반복해서 말하면 어? 귀신이 입고 다니는 옷인데 그거 두 번으로 반복. 시 시스루루 시스루루 스 코 코 시스루루 이거 내 세상이다 내 길이다 유. 내 길이다를 고 하 이 유고다이니까. 유고다이 연애 편지가 러브레터인데 아 연애 편 나오니까 천둥 씨 맞아 지라고 맞아요. 영어했어요 저 터. 저도 네. 그런 줄 알고. 용의 피부 뭐예요? 용의 피부. 와 용의 피부. 용 스스미 웬 지느러미야 지느러미. 지느러미인데. 그게 지느러미가 왜 용의 피부예요? 물고기 날개 이랬으면 네 지느러미 했겠죠. 예. 안 했을 것 같은데요. 20만 원 적용합니다. 자, 홍지민 씨. 저희는 아무래도 요즘 대세인 광희 씨가. 광희가. 자, 광희. 광희 화이팅. 화이팅. 네. 누나 잘 부탁해요. 네. 자, 광희 출발.